완전 바퀴 달린 입인데? 몰입하지 마세요. 안, 앉아봐. 킹 같네. 왔다. 왜 우리 개 커. 저희가 오늘 약사님을 납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먹이는 영양제나 영양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인스타로 쭉 받았어요. 답변을 약사님이 해주실 거고 6시간 대답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백화의 집사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유산균은 물에 닿으면 죽는다던데 습식 치료에 타줘도 괜찮은가요? 여태까지 습식에 타줬는데 그래서 효과를 못 봤던 걸까요?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쓰시면 안 돼요. 균을 죽이는데 유산균도 균이거든요. 미지근한 거 이상의 온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온에 노출됐을 때는 술에 섞어 먹이든 습식에 섞어 먹이든 건사료든 다 상관없어요. 반나절 안에는 먹여주시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너무 그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음 질문. 고양이 유산균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여도 괜찮은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네. 어쨌든 몸에 유익균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거라 그런가 몸에? 네, 근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거를 하기엔 나머지 살찌는 살도 다 주고 이렇게는 효과를 못 보실 거예요. 네. 유산균을 먹일 때 주기적으로 균수가 다른 제품으로 바꿔줘야 하나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균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때는 이균주 썼다가 그리고 저주균 썼다가 여러 가지 유익균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유산균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변도 좋고 활력도 좋고 면역도 좋아지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진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먹는 오메가3 유산균을 고양이에게 먹여도 되나요? 보통 오메가3는 딱 오메가3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랑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건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맛이나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자일리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전성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거에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에 먹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성 커피스에 엘라이신이 별 효과 없다고 하던데 약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사람들이 엘라이신을 많이 썼었어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양이한테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아르기닌이라는 게 있어요. 아르기닌은 보통 육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밥에서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요. 아르기닌이 DNA 복제를 시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이 엘라이신과 아르기닌은 반대작용을 해요. Understand? No! 오케이. 논문의 결론은 엘라이신과 아르기닌은 관련이 없다. 엘라이신은 그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엘라이신을 먹이는 사람들은 먹일 필요가 없다. 걔를 대적할 것이 있습니까? 면역을 증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조제 추천드립니다. 어떤 보조제가 있나요? 저는 베타글루칸이나 락토페린 좋습니다. 네, 락토페린 좋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분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처음에 먹이실 때 소량만 먹여주시고 아이가 설사를 하는지 그리고 구토를 하는지 확인하고 정량을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오메가3도 괜찮을 것 같고요. B는 또 사실 신장 좀 약한 애들한테도 좋고요. 멀티비타민 B는 영양제 꼭 먹여야 하나요? 약사님이 추천해 주세요. 어리이면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길고양이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만나고 어쩔 때는 안 만나고 바쁜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타우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3살 정도부터 그리고 애들 활력도 이제 살짝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맞아. 뭐 오메가3라던가 뭐 베타글루칸이라던가 뭐 이런 면역에 관한 거를 어떤 증상이 없더라도 추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묘의 길에 들어서는 거니까. 네. 네, 요즘에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이시다 보니까 열몇 개씩 먹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5개, 저녁에 5개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주시고요. 커피용 오메가3를 먹여도 괜찮은가요? 공기에 다 산패가 걱정돼요. 안에 어떤 용기를 썼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열, 압력 이런 것들에 너무 약해요. 저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저도 말하자 그냥 네. 여기서 끝내자. 쟤 어디 돌아다녀? 아니, 내가 먹이는 약들 괜찮은지 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 끝나고 물어봐 그럼. 기운이 안 좋은 아이에겐 어떤 게 좋나요? 저희 애는 락토페닌 먹으면 토해요. 뭐 치은염 아니면 뭐 지주염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염증을 낮춰주는 영양제면 다 오케이. 이 아이는 지금 락토페린 먹으면 토한다고 했으니까 면역에 좋은 베타글루칸이나 결석만 없는 아이라 그러면 비타민C 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집사가 바쁘면 고양이들이 건강합니다. 식물점 걸린 고양이 신장에 좋은 영양제 알려주세요. 고양이는 일단 조건이 너무 열악하게 태어나요. 하지만 저는 신장의 영양제를 엄청 어릴 때부터 먹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음수량 무조건 그건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보조제는 제품 명은 잘 모르겠는데 키토산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미 쌓이는 것을 좀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유산균 추천드리고 그리고 오메가3 그 유산균을 베이스로 두고 음수량을 강화를 하고 활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다. 병원 그 신장 보조제도 좋지만 그 프로바이틱스 항산화제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 방광까지 살피자면 크랜베리가 들어간 건강 보조제들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은 무조건 저단백 식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저단백으로 바꾸면 안 되고 그 단백질은 좀 조절을 하셔야지 돼요. 저단백으로 줄이면 아이들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관절 영양제는 효과가 있나요? 관절염에도 좋을까요? 아 맞아 나 이거 궁금했어. 강아지들은 설계골 때문에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이거든요. 네네. 근데 고양이들은 유연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워낙 유전 질환 있는 아이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치킨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먹이거든요. 보통 효과가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먹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꾸준히. 이제 관절에 어떤 무리가 있는 아이들 먹이시면 됩니다. 뚱뚱한 애들. 그런 아이들은 살을 빼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관절 영양제가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통증을 덜어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 약이 필요한 거라서 비뇨기 영양제인 시스테이드를 먹이는데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나요? 방광 보조제의 특징은 방광 벽에 있는 안 좋은 애들을 씻겨 내려가는데 도움을 주고요. 먹을 때 몰라요. 맞아, 근데 딱 알 때가 끊으면 맞아. 아, 뭐 어떤 그런 증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애가 갑자기 활력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닥터 머콜라 드신다는 분 또 나왔는데 디만노스라고 세균을 씻어주는 작용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보다는 조금 낮아요. 계속 먹이셔도 좋은데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디만노스를 따로 구매를 좀 하셔서 이제 거기다 추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닥터모콜라 같은 경우에는 75인가 정도 들어있는데 뭐 한 200, 300 요 정도 먹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은 굉장히 간단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거. 네. 집에 아무도 초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고양이 비듬 각질에 오메가3가 도움되나요? 고양이 비듬 각질 같은 경우 결국엔 건조한 피부라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환절기에 더 심해요.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가끔 오메가3 좋다고 엄청 많이 먹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설사 나온다던가 구토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이다 보니까 애 자체가 오메가3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오메가3 냄새가 나요. 고양이 등 털을 밀었는데 다시 자라질 않아요. 등 부분에 털 안 자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네. 가끔 안 자라는 애들은 다시 밀어주면 자라요. 그래요? 이 털이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빠지고 하는 주기를 밀음으로써 아예 망가뜨린 거예요. 그 패턴을.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털이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챙겨줘야지 돼요. 네. 만약에 안 자란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뭐 멜라토닌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주기를 한번 더 싹 이제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죠. 지각과민 증후군 아이에게 질켄 펠리위 외에 추천해 주실 것이 있나요? 저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효과가 있어. 저도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도 걔가 갑자기 캄다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그냥 그게 원상복귀가 좀 빨리 되는 그 정도일 것 같아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런 이벤트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 있는 세포가 계속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항산화제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않는데 우리 맹한 동태니까 안녕.
감독님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도 약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벤트냐면은 전제품 20% 할인 코드를 딱 4일간만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디서도 할인 안 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근데 감독님들이 뭐가 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핑크 색깔은 유산균이에요. 이미 저희 아이들이 많이 먹어서 조금밖에 안 남았죠? 가루로 된 유산균인데 제가 지금까지 먹여본 가루형 유산균 중에 가장 기호성이 좋았어요. 제가 이 제품으로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유산균 협찬이 들어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제품을 되게 잘 먹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주황 색깔이에요. 요거는 짜먹는 추르 형태의 유산균이에요. 복합 비타민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가루형 유산균 먹이 귀찮다, 나는 그냥 영양제 이것저것 챙겨주기 귀찮아 하시는 분은 요거 하나만 먹이셔도 됩니다. 요 핑크색이랑 요 주황 색깔을 같이 먹이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티저로 이런 제품이 나올 거다 해서 되게 궁금해 하셨던 참글루칸입니다. 아까 앞에서 계속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 영양제고요. 요거는 구내염, 그러니까 아이들 입안에 염증이 있는 애들한테 특히나 좋은 영양제입니다. 제가 요거를 미리 받아서 베타 테스터로 먹여봤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세기가 그 치주염이 있어가지고 이빨이랑 잇몸이 다 녹아내려서 안쪽 이빨만 발치 수술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 입냄새가 너무 심했다고 했잖아요, 정세기가. 수술 한 달 전부터 요거를 먹였더니 수술 직전에 입냄새가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저희 집에서 맨날 정색이 입냄새 심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신기한다고 하실 정도로 그런 염증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구내염 아이들 꼭 한번 먹여보세요. 다음은 이뮨 케어. 이거는 IBD나 알러지 있는, 그러니까 면역이 좀 높아져 있는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 이름 뭐지? 제가 IBD 약을 병원에서 20만원어치 사다 먹였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셔도 될 것 같고, 면역 케어하는 제품이니까 건강한 아이들도 사서 먹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품은 요 빨간 색깔 큰 박스 베타락인데요. 이거 뜯으니까 정색이 바로 옆에 왔거든요. 요거는 트릿으로 나온 간식이에요. 여기에도 베타글루칸이 들어있고 타우린이나 다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식 주는 거, 이왕 몸에 좋은 거 주고 싶으신 분들은 요 빨간 색깔 베타락을 주시면 됩니다. 앙팡이가 캔만두, 뭐 추루 이런 거밖에 안 먹는데 요 제품을 먹었어요. 저는 이거 치킨만 먹였거든요. 이거 한번 사서 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 유산균 만드신 약사님이랑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조금 풀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가 먹이는 영양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세요. 야, 그러면 이벤트 기간 놓치지 마시고, 이거 진짜 다른 데서 아무 데서도 할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일 안에 꼭 많이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